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8세 임자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8세 임자생. 임자생이면은 어느 정도 인생을 반은 살았다고 봐야죠. 반은 더 살았지. 그쵸? 그러면은 지금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이고, 지금도 허겁지겁 살아, 어쩌게. 어? 자, 12월. 임자생들이, 바보같이 착해. 인정도 많고, 내 거 다 퍼주고. 근데 똑소리 난 건 있다, 애가. 어? 여자나 남자나, 야무딱지고. 열심히 시행을 하고. 근데 부모덕이 없어, 다. 왜? 임자생은? 부모덕도 없고, 형제복도 그냥, 뭐, 보면은, 보통? 많이 있진 않아.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돼. 근데 나중에는, 천복을 받아서, 임자생, 48살짜리들이 하늘에 천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복을 받아서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자생 48살짜리가 올해 잘못하면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겨서, 내내 잘 살다가 별것도 아닌 걸로 이혼 안에 만에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나 가서 새로 만나도 똑같아요. 그냥 남편하고 희생하고 좀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천복이 들어와서, 내 자손 누가 그렇게도 잘 돼가지고 유명세를 탄다네.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고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복을 내가 깨는 거야. 부모인 내가.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그냥 힘들어도 서로 보듬고 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임자생들이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자영업이죠. 자영업. 사업이라면 너무 근사하고, 자영업. 응? 자영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70%는 자영업이야. 30%는 내가 직장생활. 근데 9월달에 제가 자영업자하고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들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한번 구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임자생들이 9월달에는 어떠냐, 성부를 본다 그래요. 여지껏 너무 미끄러졌대 사업이. 어? 그래서 간신히 이제 채워가려고 해. 채운 게 아니라 사업이. 어? 그러니까는 그리고 심란해. 그러니까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심란하잖아요. 심란해요, 되게. 심란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긴 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쩔 때는 가정이란 테두리를 갖고 있는 것도 버거워요. 나 혼자 살고 싶어. 이게 지친 거지. 근데 그거를 잘 참고 가면 자식이 이름 난다고 했잖아요. 또 9월 달에는 찬물을 내가 좀 끼얹는다. 남들이 나한테 얼마나 힘들어, 짜증나고. 그래도 내가 복이 들어올 것이니 참아라. 9월달 다 나쁜 건 아닌데 장사 미천이 좀 생겨. 그래도 장사가 좀 나아져갖고 그동안 계속 미끄러졌는데 조금 찰라 그래. 그래서 장사 미천이 좀 생겨. 응? 그리고 월급생활 한 사람은 특별하게 볼 게 없어. 우회해. 그 다음에 10월달에를 한번 보자. 10월달. 10월달에는 임자생들이 보기만 좋지 특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기는 좋은데 실속이 없다 이거야. 보기는 좋은데 실속이 없어. 응? 그래서 울상이다 그래. 울상. 응? 그래서 돈을 어디서 조금 끌어와야 되는데 돈을 끌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막하기만 하고 힘든데 어느 쪽에서 아야 너 힘들면 내가 돈 좀 주고구만 하는 사람이 생겨요. 어디에요? 그거는 내 가족 중에서 그렇다 그래요. 내 가족들. 내 가족이면은 친정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시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10월달에만 잘 넘어가면
개천가에서 우물이 흐르듯이 그게 자연한 현상이죠. 그렇게 간다 그래. 이제 겨우 이제 한숨 쉬었네. 개천가에서 우물이 흐른대. 10월만 지나면 어지러워 10월에는. 응? 그리고 욕심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양가에 뭐를 벌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안 돼. 접어. 근데 천복이 하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다음에 11월 달 사업운이 어떻겠냐. 11월 달은 형편이 솔직히 좀쫙 핀다 그래도. 어디서 대목 보듯이 뭐를 와장창 잡았는지 뭘 했는지 11월 달에는 생각보다도 돈을 좀 버네요. 그래서 여윳돈도 생기고 통장에도 쑥 조금 감춰 놓을 만한 돈은 버르세요. 그리고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은 승진수가 있습니다. 승진수. 승진수라는 거는 꼭 내가 뭐 대리 과장 뭐 이렇게 팍 단다가 아니라 승진수라는 거는 내가 월급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된다든지 뭐 뭔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승진수로 봐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월급 생활이나 자영업이나 아주 다 좋은 편이에요. 11월 달에 걱정이 조금 끊어지는 해고요. 그 다음에 돈을 조금 여윳돈을 벌었으니까 12월 달에는 어떤 거 한번 봅시다. 아이고, 12월 달에는 또 지랄 났네. 12월 달에는 또돈좀 벌어갖고 또 감춰놓은 게 있으니까 룰루랄라 난리가 났어. 애국 간다고. 어? 그돈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좀 잔상비 좀 써야 되는데? 이 임자생이 잘못하면 12월 달에 바람나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는 옆도 뒤도 보지 말아야 돼. 잘못하면 좋은 사람 들어가고 12월 달에 바람나는 운이 있어갖고 가정이 깨진다는 운이 있다니까. 아까 뭐 이혼하는 만에 그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12월 달에 또 진짜 이혼하게 생겼네. 12월 달에 좋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11월 달에 돈좀 벌어주니까 12월 달에 룰루랄라 하면서 외국 여행 가는 거 보여. 응? 그리고 건강은 항상 걱정해야 돼. 이미 몸에 칼댄 사람들이 참 많아. 근데 지금은 안 아파. 큰병안 걸려. 나중에 나이를 조금 먹다 보면 이 사람들은 큰 병은 반드시 한 번은 앓아. 근데 죽지는 않아. 아까 천복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있어. 막돈 버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욕심을 많아갖고 아주 그냥 한꺼번에 그 욕심 있는 거다 빨아먹으려고 하니까 더 일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12월 달에는 애국 여행 간대? 아이고, 참나 돈좀 아끼지. 돈 있는 건 싹싹 긁어갖고 가네. 12월 달에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잘해왔으면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넌 룰루랄라. 그러니까 나만 재미 봐야겠다. 여기 정신 빠지네. 저 12월 달에 원래는 내 가족도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하고 남편도 생각했는데 남몰라라야. 이거 바람나기 시초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러면 천복 못 받아. 왜냐면 자식들이 이름나게 생겼는데 왜그 그런 짓거리를 해. 꼭 참어. 이혼은 절대 안 돼. 차라리 이혼하려면 밖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몰래 만나. 그게 더 나아서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일. 그리고 60세 경자세.